실질적 검증 활동 없는 시찰단은 견학단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간 2차 실무회의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다핵종 제거장치와 오염수 투기 해저 터널 등 핵심적인 시설에 대한 방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원천 데이터의 확보와 시료 채취 및 분석도 일본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찰은커녕 보여주는 곳만 구경하고 돌아오는 견학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의 핵심은 바다에 투기될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염수의 해상 방류는 어촌 붕괴를 야기한다는 우리 어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된 검증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시료 채취, 원천자료 확보, 다핵종 제거 설비 가동 능력의 확인 등 실질적인 검증을 일본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저 일본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듣고 고개 끄덕이다 돌아올 생각이라면 안간이니만 못합니다. 실질적 검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